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래TV 최보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.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업을 매입을 합니다. 크래프톤이. 뭐,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뭐,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 허브경래TV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. 어느덧 1주년입니다. 그래서 반쪽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길게는 못하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22일, 이번 주 금요일이죠.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. 말 그대로 반쪽짜리 이벤트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1년짜리 이벤트만 진행을 했는데 반쪽짜리 6개월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돼갖고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6개월짜리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이마트 성수동에 있는 뭐 이마트 본사와 성수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매입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좀 뭐 체결을 했다 라고 하고요.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내년 1월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. 일단 우리가 3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견은 없었죠. 그 다음에 뉴스테이트 출시가 임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테이트의 출시 여부, 그러면 이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크래프톤의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, 그리고 뭐 게임 관련된 종목에서 우리나라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배틀그라운드 흥행 추이가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주로 이어지고 있고요. 더군다나 뉴스테이트 출시가 임박한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.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58만원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인 거고요. 어떤 곳에서는 뭐 70만원, 60만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 고점 52만원 이상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. 그 정도로 우리는 뭐 알 수 있겠죠. 뭐 3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% 늘어난 4,700억 정도,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5% 정도 늘어난 2,1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PC가 50% 정도 늘어난 920억 정도, 모바일은 25% 늘어난 3,643억 정도로 각각 추정이 된다. 3분기에도 배틀그라운드의 저력은 이어졌다. 3분기까지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2분기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주식 보상 비용이 제거되면서 뭐 제거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. 여기에 신작 모멘텀 역시 대기 중인데요. 크래프톤은 이달 말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달 말이면 11월 달 말? 이거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다음주 쇼케이스를 통해서 게임의 상세 내용을 좀 공개한다라는 부분인데 크래프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배틀그라운드의 지식재산권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수가 역대 게임들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높은 숫자다. 거의 한 4천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글쎄요, 이게 한 달 정도 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전작 대비 과금 모델이 더욱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추정치인 1 매출액이 36억 정도를 달성할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내년 실적 역시 뉴스테이트 효과가 온기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.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입니다.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내년 크래프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9% 늘어난 3조 1000억 정도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1% 늘어난 1조 5000억입니다. 뭐 다 조 단위에서 놀고 있네요. 신작 흥행 여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위메이드 등 뭐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은 보여준 만큼 크래프톤 역시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보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퍼블리싱을 그 크래프톤에서 하죠. 그래서 텐센트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일부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래프톤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스테이트로 이동이 되는 유저들이 있다라고 한들
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얘가 이 라인에서 좀 잘 지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종목도 좀 같이 무너진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 조금 올라갔다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뉴스테이트에 대한 출시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요.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작용시키면 그 기대감의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문제는 이제 오픈이 됐을 때, 게임이 오픈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,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, 그때가 또다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.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좀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예요.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, 바로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영상 안에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,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주년이에요. 그래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길게는 못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2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. 반쪽 이벤트인 뭐 이런 제목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, 1년짜리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반쪽짜리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를 런칭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만 저희가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부담이 돼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에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